세계 문화유산 통도사가 자리 잡은 영축산 자락에 대규모 채석단지 조성을 위한 허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석단지가 들어서면 주민 안전과 자연 수행 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BTN 불교 라디오 울림이 개국 4주년을 맞아 몸과 마음의 위안을 주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힐링 멘토 혜민 스님이 오랜만에 생방송을 통해 청취자들을 찾아옵니다. 영월 창령사터에서 발견된 500나한상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처음 전시됐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창령사터 500나한 특별전은 11월 29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마음과학원이 다섯 번째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불교 사상을 과학과 접목시켜 현대심리학과 자연과학으로 본 불교를 주제로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과학적인 뒷받침을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과학자와 사업가 출신 두 명의 제야 불교 연구자가 반야심경 역회를 출간했습니다. 저자 황경환 씨는 올바른 명상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로드맵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통도사가 자리 잡은 영축산 자락에 대규모 채석단지 조성을 위한 허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석단지가 들어서면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에 막대한 침해가 예상됩니다.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성리 일대에 들어설 석산개발단지입니다. 약 49만여 제곱미터의 대규모 채석단지로 현재 산림청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는 영축산 인근에 조성될 석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심각한 자연훼손과 수행환경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축환경위원회는 지역주민, 환경단체들과 지난 29일 채석단지가 조성될 현장을 찾아 무분별한 개발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습니다. 영축산은 영남의 알프스라고 불릴 정도로 자연이 수려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 자연은 그냥 두고 봤을 때 아름다운 것이지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파괴했을 때는 두 번 다시 생성할 수 없는, 복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결코 이 석산만큼은 채굴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는 결의에 섰습니다. 석산개발단지가 들어설 영축산 오룡골 일대는 통도사 창건설화가 깃들여 있을 뿐 아니라 환경부 지정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입니다. 영축환경위원회는 대규모 채석단지가 들어선다면 자연환경 훼손은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업 허가를 제출한 업체는 진해 용원에서 지난 30년간 토석 채취를 하며 자연환경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석 채취 후 골프장을 설치하고 운영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영축환경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 허가도 스스로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은 원천적으로 앞으로도 세월이 지나서라도 이 환경만큼은 훼손하지 않겠다라는 원천 무효를 하겠다라는 그 대답이 있기 전에는 우리 영축산 환경위원회가 끝까지 이 일을 지켜보면서 많은 환경연대와 또 주위 주민들과 함께 결사 반대의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산을 개발하기 위해 채석장 발파 시 산사태 등으로 주민 안전 위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통도사 일대가 관련 법규의 미비로 무분별한 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내일은 BTN 불교 라디오 울림 개국 4주년을 맞는 날인데요. 부처님 말씀은 물론 몸과 마음에 위안을 주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힐링 멘토 혜민 스님이 오랜만에 생방송을 통해 청취자들을 찾아옵니다. 자세한 소식 이석호 기자입니다. BTN 불교 라디오 울림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건 물론 현대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법문을 비롯해 염불과 독경, 명상, 음악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4년간 불자들의 신심을 높이고 청취자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울림이 개국 4주년을 맞아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첫째 날에는 울림 개국부터 함께 해온 힐링 멘토 혜민 스님이 생방을 통해 오랜만에 청취자들을 찾아옵니다. 라이브 방송을 포함해서 그 음악도 이제 좀 인지도가 있으신 그러한 DJ를 또 영입했고, 그리고 우리 젊은 스님 가운데서도 음악을 좋아하시는 그런 DJ 스님들을 같이 이렇게 발굴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러한 마음의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튿날에는 금요일엔 이모티콘 황인선입니다에서 사랑받고 있는 미스터트롯 출신 김중현이 1일 DJ를 맡고, 최근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4인조 보컬 그룹 트리탑스가 함께합니다. 4일에는 90년대 원조 아이돌 그룹 태사자 메인 보컬로 활동했던 김영민이 1일 DJ를 맡아 울림을 통해 팬들과 만납니다. 이와 함께 2인조 여성 그룹 허쉬의 김일진이 초대 손님으로 함께하며 그때 그 시절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음 날에는 편안하고 따뜻한 음성의 소유자인 불화박사 현주 스님이 퇴근길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은 개국부터 함께한 강민석의 소울케이크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기타리스트 이호석과 함께 전 세계 숨어있는 명곡으로 위안을 전할 예정입니다. 학교적인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그 우리 애청자들이 뭔가를 또 배우면서 저희 울림을 같이 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금 계획과 함께 시도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집 외에도 6일 오전 7시에는 그대에게 이르는 길 운성입니다가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울림 DJ 무여스님과 진명, 송산, 좌우, 운성 스님이 한자리에 모여 행자 시절 이야기를 나누고 평소 스님들에게 궁금했던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영월 창룡사터에서 발견된 500나은상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처음 전시됐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영월 창룡사터 500나한 특별전을 최승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살며시 표정 짓는 코, 입에서 배어나오는 미소. 그 형태의 원만함이 평온을 찾는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불법의 진리를 깨우친 부처님의 제자 500나한. 영월군과 국립춘천박물관이 지난 27일 영월 동강사진박물관에서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영월 창령사터 500나한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 바로 우리 영월로 오늘 돌아와서 그 첫 선을 보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월 군민들의 문화적 자부심을 정말 크게 일깨워주는 문화적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나은은 지난 2001년 영월 창령사터에서 우연히 발견됐고, 발굴 도중 창령이라 새겨진 기화가 나와 사찰명이 확인됐습니다. 발굴된 나은상은 국립춘천박물관으로 이운됐으며 총 317점입니다. 보존과 복원 작업을 거쳐 2018년 국립춘천박물관 특별전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부산박물관에서 전시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흥사 주지 삼보스님은 발굴 후 20여 년 만에 출토지로 나은님을 모셔 뜻깊다며 전시를 통해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치유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인류와 우리 국민들의 하나의 이 실험을 있게 해주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영월 창령사터 500나은 특별전은 11월 29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부산 대표적 도심전법 도량 홍법사가 창건 17주년을 맞아 나한상 봉안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홍법사는 지난 25일 대광명전에서 중양절 합동제사에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주지 심산스님과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가 조선 초기 조성한 벌나파사 존자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모셔진 나한상은 1630년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16나한 가운데 14번째 벌나파사 존자로 채색이 온전하고 경전을 든 채 의자에 앉은 다나한 모습이 특징입니다. 심산 스님은 나한 기도는 홍법사 신도들의 중요한 수행 가운데 하나였다며 모시기 힘든 조선시대 나한님을 봉안하게 된 인연으로 보다 돈독한 신행 생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덕 운서산 장육사가 지난 29일 고승 나홍왕사 탄신 700주년을 맞이해 숙모 다리해제와 나홍왕사 기념관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경내 홍련암에서 봉행된 나홍왕사 숙모 다리해제에서 고승의 정신과 가르침을 되새기고 나홍왕사 기념관 개관식을 거행했습니다. 행사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 대종사, 주지 종우 스님, 조계종 전 교육원장 무비 스님,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이희진 영덕군수 등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성타대종사는 나홍왕사 탄신 700주년을 맞아 오랜 성역화 사업이 원만히 회향됐다며 사부대중의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역사체험지구를 통해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운영해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매월당 김시습이 설잠 스님으로 출가해 입적한 부여 무량사에서 스님의 청빈과 절개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와 개인의 안녕을 기원하는 호국영산 다리해제와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부여 무량사는 지난 25일 경내 극락전합 특설무대에서 매월당 설잠 스님 다리해제와 호국영산제, 아미타 학술대회를 봉행했습니다. 무량사 주지 정덕 스님은 설잠 스님 호국 영산 다리해제의 공덕으로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고 즐거움이 가득한 세상이 되길 발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새롭게 조성된 설잠 스님 부도탑에서 이한식 시연과 영부전 점안 회향식도 봉행됐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한시를 통해 본 무량사와 김시습에 대해 무량사 5층 석탑의 특징과 미술사적 의의 등이 발표됐습니다. 신라의 향과 불교가 최초로 전해진 정멸보궁 도리사가 제4회 향문화 대제전을 봉행했습니다. 도리사는 지난 24일 천년 수향식을 시작으로 천년향 이윤, 아도화상 헌양제 등 전통 문화체험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직지사회주 웅산스님, 주지 법보스님, 도리사주지 묘봉스님,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아도화상의 전법 정신을 기렸습니다. 유봉스님은 아도화상이 신라에 최초로 향을 전하고 신라공주를 향으로 치유한 역사적 유래를 기반으로 지역의 대표적 문화 콘텐츠로 육성하고자 한다며 향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마음과학원이 다섯 번째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불교 사상을 과학과 접목시켰는데요. 현대 심리학과 자연과학으로 본 불교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불교는 과학이라는 말이 종종 쓰이고 있습니다. 신에 의지해 모든 것을 신의 뜻이라고 하는 대신 개개인이 스스로를 성찰하며 성부를 이뤄가는 배경에는 불교이자 과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 한마음선언 안양 본원에서 열린 제5회 학술대회는 불교는 과학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리였습니다.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진과 현업에서 10년 이상 활동하며 노하우를 키워가고 있는 사람들은 한마음의 원리로 현상을 분석해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제5회 학술대회는 대행선 사상을 현대 심리학과 자연과학의 논리로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풀어갔습니다. 근데 근본이 되는 한마음 주인공이다. 그게 근본이죠. 근본에다가 믿고 맡기고 놓고 또 지켜보면 그 주인공 그 자체에서 그 동력을 가지고 어떻게 다 현상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재생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경북대 최명희 박사는 대상관계 이론과 주인공을 연결시켜 대인관계로부터 오는 갈등을 인식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연결된 존재가 한 마음으로 통하고 있고 그래서 주인공의 일임하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의 작용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너밖에 없잖아라고 하는 이 한 문장으로 사실은 관계 원리조차도 하나의 진리로 접근해가는 길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발표뿐 아니라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등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중계돼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사부대중들도 영상을 통해 학술대회에 참여했습니다. 한마음선언 이사장 해수스님은 이런 활동들이 모여 대행스님의 방대한 가르침을 이해하고 한마음을 이뤄나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표현이든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더 알차게 다지고 다져서 완성도를 높인다면 큰스님 가르침이 어느 분야에도 안 통하는 것이 없으니까 어디에고 큰스님 가르침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주인공으로 자신뿐 아니라 세상을 바꿔나가는 활동에 과학적인 뒷받침을 제시하는 한마음 과학원의 활동. 학술대회는 한마음 과학원 유튜브를 통해 만날 수도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음성으로 전하는 좋은 벗 풍경소리가 찬불가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위한 찬불가 열창대회를 마련했습니다. 풍경소리는 지난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코로나 극복 응원, 붓다 콘서트, 노래하고 싶어요를 주제로 여섯 번째 찬불가 열창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선전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동영상 심사로 진행됐고 32팀이 경연을 펼쳐 총 11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경연을 펼쳤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관중 없이 경연이 진행됐습니다. 대상은 대덕사, 라트나중창단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최우수상과 우수상, 인기상, 특별상 등 총 11팀이 상금과 상장을 받았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과학자와 사업가 출신 두 명의 제야 불교 연구자가 반야심경 역회를 출간했습니다. 저자 황경환 씨는 올바른 명상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로드맵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법회와 의식에서 빠지지 않는 반야심경. 반야사상의 핵심을 270자로 함축한 반야심경은 불교의 모든 경전 중 가장 짧은 경전이지만 반야부 경전의 정수로 꼽힙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수많은 불교학자들이 반야심경을 우리말로 옮겨 나름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과학자와 사업가 출신의 두 명의 제야 불교 연구자가 반야심경 공부법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며 명상으로 증명하고 실천으로 완성하는 반야심경 역회를 출간했습니다. 반야심경의 열쇠난만에 관한 모든 내용들은 초기 불교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를 공부를 그 이후에 한 20년 동안 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 당시에 썼던 그 내용들을 다시 손을 보고 그 손을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명확하게 인용을 어디에서 했다. 2000년 초판 발간 이후 20년 만에 나온 개정 정보판인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회는 해설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보완했습니다. 빨리어 초기 경전을 토대로 번역과 해석을 한 이 책은 반야심경의 주제가 다름 아닌 팔정도의 완성을 통한 지혜의 완성이라고 단언합니다. 신비롭고 위대하며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만트라라고 극찬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에 대한 독창적인 해설도 내놨습니다. 더불어 붓다의 명상법과 수행 단계를 반야심경의 내용과 연계해 풀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반야심경 역회는 다른 해설서와 확연히 다르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갓대갓대 바라갓대 바라상갓대 보디스와라는 이 다섯 개의 만트라는 불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모두고 전부인 팔정도를 개정의 사막으로 묶어서 신라 사마디 판야를 행한다 이겁니다. 부처님의 가피 역시 신비로운 체험이 아닌 자신으로부터 비롯한 인연의 결과물이기에 불교는 과학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실존적 존재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고 현실적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세상에서 저자는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이 길을 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승제라고 하는 고귀한 네 가지 진리를 바르게 보라는 이 얘기를 듣고 바르게 보니 다른 얘기 없이 이 길을 오늘 또 이렇게 걷고 내일 또 이렇게 걷고 또 이 지구상에서 내가 숨이 마지막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길을 걸을 것이다. 중생의 대명사로 등장하는 책 속 인도 갑돌이의 대화를 통해 경전의 핵심을 풀어가며 이론과 실천의 이중주를 펼치고 있는 반야심경 역회.
올바른 명상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21세기의 로드맵이 되길 저자는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산청 불교사업연합회가 지난 24일 단성면 성철공원 내 특설무대에서 제47회 지리산 평화제 원헌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사암년 부회장 혜종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위령제에는 산청 불교사업연합회장 수환 스님, 기현 스님, 자우 스님, 이재근 산청 군수를 비롯해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지리산 산청 함양 지역 한국전쟁 전후 전몰원원 1246일을 천도하는 행사는 삼신이운을 시작으로 정취암 예경단의 육법공양 헌공 칠정리에 헌화, 살풀이, 회심공, 금랑무 등을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47회 지리산 평화제 일환으로 봉행된 지리산 원헌위령제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지리산 지역에서 희생된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매년 10월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의왕 백운사가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위로하고 기리는 합동추모 영산대제를 지난 25일 봉행했습니다. 위령제에는 주지 법진 스님과 김상돈 의왕시장, 의왕시 8개 보훈단체장을 비롯해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시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호국영령을 위로하는 행사를 6년째 봉행해주고 있는 백운사 스님과 신도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주지 법진 스님은 21기 위령탑을 직접 조성하는 인연을 맺어 순국선열에 대한 마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백운사 신도회는 의왕시 보훈단체에 쌀 1,080kg을 지정 기탁해 나눔의 보시행을 실천했습니다. 양주 청년사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안녕과 업장 소멸을 기원하는 생전예수 시황생칠제 회향법회를 지난 25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시련과 대령, 관욕, 신중작법 등 전통 의례 방식을 고수하며 진행됐습니다. 청년사 주지 상진 스님은 생전 예수 시황 생칠제는 영산제, 수륙제 등과 함께 중요한 불교 의식으로 우리 전통 불교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생전 예수 시황 생칠제는 예수제의 또 다른 명칭으로 청년사가 1500년대 성립된 의식문인 예수 시황 생칠제 의찬 후의 기본 절차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북 예천 기원정사가 도민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무연고 사망자의 넋을 위로하는 영산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4일 야외법당에서 봉행된 영산제는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영산제 이수자인 인각스님과 법륜스님 외 7명의 집전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원정사는 이날 코로나19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기도를 드렸으며 기도 보시금 중 일부는 코로나19 극복 지원금으로 기탁할 예정입니다. 기원정사 주지 법륜 스님은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고 도민과 군민들의 안녕을 발언하며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해 행복과 평화를 위해 영산제를 봉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천년고찰 금산 보석사가 지난 24일 코로나19 종식과 국민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25회 은행나무 대신제를 봉행했습니다. 보석사 은행나무 대신제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온 국민과 금산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평화통일을 이루고 금산인삼이 널리 세계에 알려지길 염원했습니다. 주지 장국 스님은 보석사가 창건되면서 은행나무도 함께 심어졌고 온갖 풍상과 재해를 겪으면서 1135년을 지역민들과 평화를 보장하는 신목으로 지내왔다고 말했습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은행나무는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소리를 내 울음으로써 재난에 대비하도록 알려주는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인사 부산분원 기장 보림사가 천불보전 부처님 점안식과 만년 영구입회 봉안식을 봉행했습니다. 기장 보림사는 지난 26일 조실 보광스님을 증명법사로 주지 청봉스님과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경내 천불보전 완공기념 천불부처님 점안식과 만년 영구입회 봉안식을 봉행했습니다. 보광스님은 허허벌판에 사찰을 짓고 지난 30년간 일념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앞장서온 청봉스님의 도구에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청봉스님은 보광스님의 큰 원력과 많은 신도들의 도움으로 천불보전 완공을 원만히 회향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선망부모 형제와 조상님들을 모시는
만년 영구위패환도 엽업이 조성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31일 토요일 BTN 7시 뉴스를 마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